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저희가 이전에 한번 만나봤던 브랜드죠. 호라이즌 디바이스에서 제작되는 에이펙스 프리앰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젠트씬의 슈퍼스타 밴드 페리퍼리의 프론트맨 미샤 맨수아가 이끌어가는 그쵸. 만수루 그쵸. 만수루가 이끌어가는 브랜드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역작 에이펙스 프리앰프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인 메탈 디스토션 페달은 지금 유행하는 메탈 밴드의 앨범에서 들을 수 있던 모던한 사운드와 거리가 멀고 너무 인위적이거나 디지털적인 제품이 많았습니다. 호라이즌 디바이스는 지금 트렌드의 메탈 앨범에서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모던 메탈 톤이 완벽히 재현되면서도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페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네요. 메탈 씬을 이끄는 수많은 기타리스트들과 상의하여 2년 동안 개발 과정을 거쳐 호라이즌 디바이스가 원하는 모던 톤이 재현되는 메탈 디스토션을 완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장비에도 사용 가능하고 어느 앰프에 연결해도 바로 재현되는 모던 메탈 사운드 바로 에이펙스 프리앰프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합주, 공연, 녹음, 방구석 모두에서 완벽한 모던 메탈 톤을 구현하며 진공관 앰프, 연습용 앰프, 모델러 인풋에 연결하는 인풋 용도 페달로 사용시에도 최상의 강력한 모던 메탈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드,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하고요.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조그만한 노브가 달려있는데요. 캐비닛 시뮬, 4x12 캐비닛 시뮬레이터 장착으로 간편한 녹음과 공연에서 PA 연결도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PA 오디오 인터페이스 인풋, 모니터 스피커에 다이렉트 연결 시 캐비닛 시뮬을 켜서 사용하며 일반 앰프 인풋이나 페달 모델링 앰프의 인풋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 캐비닛 시뮬을 꺼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이트, 더욱 강력하고 투명한 노이즈 게이트로 앨범 사운드가 바로 재현이 된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풋 스위치 두 개가 달려 있고요. 타이트, 타이트 스위치 작동 시 리듬 사운드가 더욱 타이트해지며 미드 하이가 더 뚜렷해진다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이펙트의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캐비닛 시뮬을 아예 끈 상태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다이렉트 모니터 스피커에 연결할 때만 캐비닛 시뮬을 사용한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캐비닛 시뮬을 돌렸을 때 어떤 사운드 변화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비닛 시뮬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이전에 우리가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이펙터를 만났을 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범용적인 다양한 장르에 잘 묻어나는 물론 이제 메탈 기타리스트들을 위해서 편의성을 갖춘 페달이긴 했었지만 오버드라이브로서도 굉장히 충실한 사운드를 네. 연출을 해주던 페달이었다면 얘는 순수하게 모던 메탈 네. 포커스를 맞춘 듯한 특색이 강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토션 사운드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그러네요. 드네요. 지금 굉장히 좀 게인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게인을 네, 좀 일단 줄여볼까요? 좀 확 줄여도 네. 왠지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지금 쳐보니까 개인이 지금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12시 넘어갔었는데 모르세요. 그 제 기준에서는 이게 12시를 넘어가면 너무 과해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살짝 더 주면 네. 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메탈 사운드가 네.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12시 근처 정도만 가도 아마 굉장히 좀 과해질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EQ 세팅을 굉장히 저희가 좀 플랫하게 네.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느 음역대를 좀 도드라지게 표현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모던 메탈 특유의 수급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이제 개인은 12시쯤에 두고요. 일반적인 메탈 기타리스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렇죠. V자 EQ죠. V 수급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2시쯤 가니까 딱 좋네요. 아까 네. 12시 한 2시쯤에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완전 나네요. 그 진짜 그 뭐 저는 사실 메탈 장르를 그 즐겨 연주하진 않고 네.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리뷰한다고 치는 메탈은 정말 메탈 장인들 앞에서는 정말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네. 진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흉내를 내서 쳐보고 있는데 정말 소리가 굉장히 이 지금 요 EQ 설정하니까 정말 살아있네요. 네. 말이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까도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듣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던 메탈 이제 최근에 이제 앨범에서 익히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타이트한 사운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디스토션으로 그 사운드를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맞아요. 좀 요즘 나오는 그 디스토션들은 확실히 좀 또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깔끔하고 뭔가 좀 더 이쁘다라는 네네. 표현이 있다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메탈 사운드가 날이 서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접근하실 때 좀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 캐빈의 시뮬을 아까 저희가 잠깐 돌려봤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뭐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캐빈의 시뮬을 한번 돌렸을 때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EMG 픽업이 안 박혀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쉽죠. 네. 이제 약간 여러분들 익숙한 소리 나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좀 많이 그 부드러워지고 네. 좀 많이 커지되면서 우리가 평소 때 좀 즐겨 쓰는 약간 그런 톤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달려 있는 앤데, 물론 이제 이 목적을 갖고 달려 있는 앱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니터 스피커 등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 캐민의 시뮬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연출하라고 달아놓은 노브긴 하지만은 이 사운드를 잘 만지게 되면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익히들어 알고 있는 디스토션 사운드의 질감도 좀 연출을 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타이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와 안 눌렀을 때 사운드를 차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EQ도 네. 다시 좀 프렛하게 만들어 볼까요? 네. 요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네, 타이트를 안 누른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네. 이게 더 바삭바삭해져 더 건조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이 미사 맨수어를 포함한 이 호라이즌 디바이스가 메탈 씬에 있는 기타리스트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거치고 그들이 원하는 페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정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메탈 장르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목마른 부분들을 굉장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에이펙스 프리앰프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바짝 가른 면도칼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거의 뭐 이거 면도칼 사운드죠. 그 뭐 사실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뭐 물론 여러분 레스폴로도 메탈 장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궁극의 이제 메탈은 아무래도 제 마음속은 아직도 ESP EMG죠. 아니면 잭슨의 이제 그 기타에 EMG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또 그런 사운드를 이제 깁슨 유저 중에 하고 있는 기타에서 잭와일드잖아요. 그러니까 뭐 EMG 픽업이 박혀 그죠? 있는 EMG 픽업과 이 지금 페달이 맞는다면 정말 궁극의 면도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시된 진짜 메탈 페달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렇대요. 미국 쪽에서 메탈 씬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대요. 다시 유행이 돌고 돈다고 메탈 씬의 뭐 스트리밍 조회수도 그렇고 굉장히 요즘에 약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때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굉장히 멋진 메탈 기타리스트들만을 위한 페달이 다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약간 오랜만에 시원시원한 사운드를 만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페달을 만나지만 이 메탈이라는 장르
최적화된 페달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기억에도 두 개인가 세 개 정도 제가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페달 중에서 가장 모던한 느낌의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